예, 다음 뉴스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국민의힘 TF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북송된 어민은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 달리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동료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니라 탈북 어민을 돕던 브로커였으며 당시 군이 확보한 감청 자료 역시 북한군이 허위로 흘린 거짓 정보였다는 겁니다.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강제 북송된 어민 두 명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살해당했다는 16명은 탈북을 시도하던 북한 주민 5가구였는데 도중에 북한 당국에 발각돼 함께 넘어오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징어 잡이 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하여 16명을 인솔하여 승선하기로 하였으나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 정보도 북한군이 이들을 잡기 위해 흘린 내용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허위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오늘 TF회의엔 탈북자 합동신문 15년 경력의 전직 기무사 요원이 참석해 합동신문이 단 하루였다는 어제 TV조선의 특종 보도를 언급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루만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살해하고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 동기 이런 걸 다 조사하려면은 통상 이 정도 중요 사건이면은 보름 정도는. 하지만 민주당 TF는 이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 정보 자산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두 명의 자백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라라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정치 공세만.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죽이지 않았는데 누가 자백을 하겠냐면서 한기호 의원을 향해 이성을 갖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탈북자가 북한 내부와 통화해 들은 정보라고 주장했는데 녹취와 같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